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화장대에 놓여져 있는 이 연고를 보고 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고는 바로 이거! 비타민 A 크림입니다. 비타민 A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. 그 중에서 트레티노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크림이에요. 제가 쓰고 있는 건 스티바 A 크림 0.025%고요. 병원마다 처방 가능한 비타민 A 크림의 종류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 가셔서 트레티노인, 비타민 A 성분으로 이루어진 크림 처방해주세요 하면 그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연고를 처방을 해주실 거고요. 처방해주신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셔서 구입하시면 돼요. 요거는 보시면 여기 써있죠.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시중 약국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요. 꼭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해요. 비타민 A 크림. 비타민 A 크림은 거의 유일하게 피부의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연고예요. 요거는 우리 피부를 아주 얕게 벗겨내는 화학적인 박피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보이시죠? 피부의 결을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줘요. 그리고 또한 아주 얕은 잔주름을 펴주는 역할도 하고요. 피부에 있는 거뭇거뭇한 잡티들을 좀 옅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이러한 역할들만 한다면 얘는 굉장히 효자템이죠. 근데 이렇게 효능이 좋은 전문 의약품인 만큼 부작용도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잘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말 그대로 잘 알고 사용하면 이 연고는 내 피부를 정말 젊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효자템이 될 거예요. 이 스티바 A 비타민 A 크림은요 이렇게 햇빛이 쨍쨍 드는 낮에는 바르시면 안 돼요. 자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자기 전에 한번 얼굴 전체에 그리고 목에 아주 얕게 펴바르시면 되고요. 바르는 양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제가 쓰는 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보이시나요? 아래는 제가 쓰는 그 수분크림의 양이에요. 요런 수분크림에다가 여기 보이시죠? 이 스티바 A 크림을 한 요정도만 짜서 두 개를 쉬키쉬키 해가지고 잘 섞어서 얼굴 전체와 목에 펴발라주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먼저 이거는 얕은 화학적인 박피제이기 때문에 각질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자극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얼굴이 빨긋빨긋하게 일어날 수 있고 피부가 말 그대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. 만약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다 하면은 원래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발랐는데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바르는 등 텀을 늘려나가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바르는 양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. 섞어 바르는 재생크림의 양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바르는 트레티노인의 양을 줄여주셔서 쉐키쉐키해서 섞어서 자기 전에 한 번 얕게 펴발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써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싶으면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 가셔서 얼굴에 발라도 되는 정도의 그러한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얼굴을 좀 가라앉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. 그리고 평소에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시면 훨씬 더 피부가 튼튼해지면서 그리고 이걸 발랐을 때에도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평소에는 선크림을 엄청 열심히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. 이건 기본인 거 아시죠?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이 비타민 A 크림은 말 그대로 화학적인 박피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어느 정도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중간중간 조금씩 빨개질 수도 있고요. 그랬을 때 집에 있는 그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살짝살짝 발라주면서 가라앉혀주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면서 내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르는 텀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이렇게 텀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트레티노인의 양을 줄이면서 섞어 바르는 재생크림의 양을 늘려주는 등 본인이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면 요거는 최고의 베스트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처음에는 좀 빨긋빨긋하게 일어나는 듯 했었거든요. 그럴 때는 저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살짝 발라줘서 좀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저는 텀을 좀 많이 줘서 3-4일 있다가 바르곤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 피부도 자기 전에 한번 얕게 바르는 이 트레티노인 없이는 지금은 너무 피부가 좀 건강해지지 못하는 기분이 들거든요. 저는 항상 자기 전에 한번 얕게 펴바르곤 해요. 점점 이제 적응을 하고 바르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래도 좋구나 하고 본인이 느끼
하는 날이 올 거고,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키울 수 있을 거예요. 요거는 피부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면역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, 만약에 한두 번 발라보고 나서 아 이거 도저히 전 안 되겠는데요,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, 너무 많이 빨개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텀을 늘리고 재생크림 양을 늘리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고 이러한 방법을 좀 써보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피부과 병원에 가셔서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얼굴을 좀 가라앉혀주고 다시 시도해보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해도 만약에 그래도 적응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.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또 볼게요. 안녕.